정말로 종사자 입장 이거 딱 힘든데. 힘들어요. 네. 저는 한 모르겠어요. 한 이틀 공부했습니다. 어, 이틀 만에 공부해서 붙었습니까? 예. 오, 대단하신데. 이거 왜 땄습니까, 이거? 요번에 땄네? 예, 이틀 공부해서 땄어요, 이틀. 이틀 진짜로? 맞어요, 예. 이야, 이틀 뭐. 뭐, 랜덤 시로 나온 게 좀 쉬운 게 나왔겠지, 뭐. 아, 그거? 저도 이 공부 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 그냥, 그리고. 이렇게 한번 뭘 보고 왔습니까, 이게? 이틀, 예? 이틀 공부를 했는데, 예. 뭘 보고 왔습니까? 유튜브에도 봤고, 최근에 내가 만, 며칠 주고 산 거라. 몇 장 보니까 지어서 못 보겠더라고. 이렇던데. 아, 이게 좀 가고 한 이 정도 되는데, 그, 한 열 몇 장 이런 게 안 되겠다. 그냥 유튜브에 가장 바로, 그리고 유튜브에 한, 좀 구독, 댓글 좋은 댓글 있잖아요. 네네. 사람한테 뭐 이런 딱 평이 좋은 댓글을, 유튜브를 갖다가 한 세 번 반복해서 봤어요. 요 빈출 문제 맞추린 거, 그걸 해갖다가 세 번 반복해서 봤어요. 아, 그걸 보고 왔어요? 그래 봐야 뭐 한 세, 한 네 시간, 다섯 시간 아닙니까? 그거 하고 또, 대충 다른 또 유튜브에 또 한 번, 한두 번, 뭐, 그래요. 몇 점 붙었는데, 몇 점이요? 점수는 한 72점이에요. 오, 뭐 대단하네. 한 30분 남던데, 다 치고도. 한 40분인가 30분 남던데. 그래, 한 번에 다 붙었네. 예, 그날 원스톱을 해가지고, 오전에 적성검사, 오후에 시험, 이래가지고. 그것도 동영상 8시간 끝나자마자 그냥 집에서 그냥 계속 해놓고 듣기는 보진 않고 8시간 보고 그 뒷날 바로 면허증 찾으러 가서 찾아왔지. 그러면 아, 그렇게 해보 예. 그 기존에 뭐, 그 저 운전은 오래 하셨습니까? 아, 그 기존에는 제가 지입을 한 게 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3년 전에 제가 솔직히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만, 3년 전에 우리 집 옆에 한모 운송 협회인가? 네. 용단 협회인가? 뭐, 지금 뭐, 있어요. 네, 한 2, 3층 건물인데, 네, 네. 용단이 갑자기 놀고 있는데, 용단이 생겨나서 가서 문을 했지. 용단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용단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아, 하지 마라 하더라고, 용단 앞에서. 그때 사서 남바도 쌌고, 그렇지. 예, 괜찮았는데, 차, 중고 차 값도 쌌고, 괜찮았는데, 돈 안 된다고 하지 말아야 되고, 제가 좀, 의문이 이래도 나이가, 뭐, 보시다시피, 그, 3년, 2, 3년 전에도 마흔 되시니까, 아직까지 좀 나이 더 하면 온다고, 돈이 안 된다고, 얼마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순수익 한 300 정도 생각했겠네. 그리 불나면 진짜 쓰레기 빠지게 해야 된다고. 나는 그때 그거 해서 맛에 나왔을 것 같아. 지입을, 그거, 그래가지고 하지 말아야 그러더라고. 연별협회 그 직원이. 네. 그래, 나쁘지. 그래, 알았으면. 아, 그렇지, 그, 그래. 예. 또, 광고보다 지입을 더 바꿔가지고. 돈은 뭐, 손해보고 그런 건 없었는데, 한 2년 고생하다가. 그래서 돈은 뭐, 손해보고 하는 게, 그거 가서 뭐 차값을 엄청 비싸게 주고 샀지. 뭘 샀는데, 차를? 냉탐, 냉탐님. 몇 톤이요? 1톤이 1.2톤. 아, 1.2톤? 예. 아, 1.2톤은 그 기아 거. 차가 뭐 몇백 대 주고 해가 그래 한 2년 하다가 이제 사람 구해가 넘기주고 이래 옮기는. 어, 그런데 그러면 뭐 집으로 했을 때 집은 했을 때 그러면 집료를 얼마 줬습니까? 21만 원. 그러니까 남바 안 받고 아 하얀 남바로 했거든요. 아, 잠깐만요. 그래 해가지고 13만 원 줬어요. 아, 13만 원? 예, 지임료. 320원째. 그, 인센티브로 그 지금 왕가인데, 지임료, 그거는. 그니까 뭐, 또 고정적으로 이제 고정이래. 예, 인센티브가 발생되거든요, 거기. 예, 예. 320에. 또 뭐, 그래, 좀 일찍 맞추는 편이고. 창원에서 7월로 출퇴근했지. 회사가. 어디에요? 치킨. 와. 치킨 프랜차이즈인데, 예. 7월에서 이제 우리 집은 마산, 내선인가? 네, 내선동인가? 그렇죠. 얼마 안 되거든요. 잘 아신다, 이거. 그렇죠, 알죠. 20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한 2년 동안 왔다 갔다 출퇴근했지. 그럼 하루에 몇 분 왔다 갔다 왔는데? 1회전밖에 안 해. 예? 1회전이요. 1회전에 매장이 보통 한 13개, 14개 돼. 그 13개, 14개. 제 친구도 그렇게 했거든. 예. 제 친구는 좀 큰 차로 했어, 그렇게. 아, 큰 차로. 3.5톤에 2.5톤. 예, 예, 맞아요, 맞아요. 큰 차. 햄버거 가게 있잖아, 햄버거 아. 가게. 조달, 이제 햄버거 가게 물품 이제 그거를 하더라고. 아. 그것도 그렇게 수익은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예. 전에 해가지고, 이거 1톤 해가지고, 안 그러면, 새벽 식자재 하나 잡고, 안 그러면 아침 또, 오전에 또 하나 잡고, 두 개를 생각할. 어제, 어떤, 네. 어제, 그, 어제 계약하신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은 이제 남바가 없어서,
지혜대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예. 구해줬습니다. 사실은 예. 구해줬는데 그분은 지금 이제 냉탑 받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세 개의 고정리를 한다면 세 개. 그러니까 짜증을 세 개를 갖다 고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전화를 해서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또 제가 이제 영역 남발을 하는데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장사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처음 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뭔가 좀 이게 되게 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네. 아 코를 잡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삿짐 센터 이삿짐 센터에 들어가가지고 또 일을 하시는 분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네. 이게 자체적인 그 망이 있대요. 카톡방이 예, 있다. 어, 이제 이게 하다 이제 요금제가 좀 그렇다 보니까 네. 이게 24시 콜이라든지 뭐 원콜이라든지 네. 뭐 인증이라든지 보니까 네. 수수료 또 많이 뛰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워낙 자체도 돈이 어, 좀 약간 그러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화,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좀 화가 난다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지역별로 해서 또 방을 만들어서 또 일자리가 네.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좀 뒤죽뒤죽 또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네. 그렇게 또 해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고정 그 우리가 콜만 해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분들이 생각을 네. 의식을 좀 넓힐 수가 있잖아요. 네. 아,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기도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어떻든 간에 그렇게 이제 구독자 분들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네. 좀 느낌이 있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여행은 도움을 받는 게 낫잖아요. 이왕이면 예. 그래서 어제 그 하신 분은 고정일을 세 개를 하는데 한 달 매출이 1200, 1100인가 1200 정도 된다더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뛰고 하니까 한 700, 아. 7, 800 이렇게 700 예. 뭐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또 그분은 이제 사람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좋으신데 그래서 어제 왔다 왔습니다. 어제 왔다 왔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지역으로 했을 때는 이게 한 달에 수익이 좀 됐습니까? 그거는 지역한테 네, 예. 320 완전히 다른 건데 다 떼고 그냥 320이 제가 통장에 아 320만 다 들어가 예, 길어가고 지금 뭐 다 대주고 회사에서 아 회사에서 대주고 예. 320만 그냥 오로지 순수익입니다. 순수익 320만 한 달에 거기서 이제 내 차 한번 감가도 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 순수익 우리나라 순수익을 따지면 그렇죠. 그럼 보험료도 예. 보험료도 빠져야 되고 예, 예. 그렇잖아요. 그 자동차 것도 빼야 되는 예, 거죠. 그 빼야 되고 뭐 두 달에 한 번 정도 올려갈지 뭐 그런 게 다 빼면 그래 안 되지. 그렇지. 예, 맞아. 예, 예.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잘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크게 나쁘게 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뭐냐면 예.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예, 예. 나왔습니까 원래 예. 처음에 그죠? 어. 수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예. 제가 말씀드린 요 수리가 여기 있습니다. 요 수리가 있는데. 이걸 제가 드릴 거예요. 예. 이거 드리면은 요거 보세요. 여기 보이는 적을 날입니다. 적을 날. 예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시청으로 가셔서 예. 월요일 날 예. 가셔서 접수를 하시면 돼요. 시청 갈 때 뭐 가져갈 거는 가져갈 건 제가 뭐냐면 서류를 예.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로 예. 제가 뭐냐면은 잠깐만요. 대충 준비해 가면 그것도 알아서 해주지. 예. 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다 이제 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울산도 그렇게 있고 다 이제 제가 그 담당하시는 분들 그 있기 때문에 다 돼요. 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저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예, 예. 인감세통하고 예. 등본두통 예. 기본증명서라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증명서는 뭐냐면 동사무소 하시면 뒤줍니다. 아, 예, 기본증명서라고 있어요. 기본증서 예, 예. 이거 보시면은 될 거 아니거든요. 기본증명서가. 네. 여기 이제 기본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기본증명서를 발급해서 발급을 해줍니다. 기본증명서 띄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진 두 장. 네. 그죠? 준비했습니다. 이거 준비. 사진 두 장 준비해놓으시면 됩니다. 준비해놓으시면. 이거 네.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인감도장. 인감도장은 그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예.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을 여기 보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 통장 하나 복사하면 되고.
예, 그렇게 다 준비하시면 돼요. 아, 이게 시청 가는데 이 통장사본도 필요합니까? 아, 그걸 다 준비를 해놓으시면. 아, 미리 해놔야죠. 미리 해놓으면은, 네. 협회들이다가 나중에, 예. 그죠? 예. 할 때 쓰임새가 있습니다. 예.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딱 해놓으시면 편하다, 이거죠. 그렇죠? 이걸 다 준비해놓고 그냥 제가 드린 서류하고, 예.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예. 가지고 다니시면은 제가 한 군데, 한 군데를 제가 그 전화를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드리는 서류하고, 예. 그, 우리 고객님께서 이제 투자한 서류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셔서, 시청에 가면은, 교통행정과라든지, 그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예. 그 부서로 가셔서, 담당자한테 서류를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예. 접수를 하시면은, 이제 접수증이 나오거든요. 예. 접수증이 나온다고. 예. 접수증이 나오면 거기에 허가 기간이 딱 적혀 있다고. 예, 예. 예, 그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 5일, 대본 보면은, 5일한, 4일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간, 여러분들 그, 금요일까지는. 그렇죠. 이제, 예. 그 안에 이제 흑아 나온다는 얘기지. 예, 예. 근데 접수인은 빼고 하는 건데, 접수인은 빼고. 예. 접수인은 빼고 해야 되니까. 예, 월요일까지 갈 수 있다. 그렇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대본 보면은, 예. 4일이나 5일 내로 나옵니다. 예.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 차에, 이 차로, 예. 제가 그, 영업 보험을 1년치를 가입을 합니다. 요걸, 요 차로. 예, 예. 차대본으로. 예. 차대본으로. 왜 그러냐면은, 차량 번호가 바뀝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아, 여기로 가입을 한다고요? 예, 예. 차대본으로. 예. 그게 잘 들으죠. 차대본으로 가입을 하고, 예. 가입을 하면은, 이 차를 뭡니까? 선생님 앞으로 통으로. 예. 차하고 남바를. 예. 통으로 선생님 앞으로 이전을 합니다. 예. 이전 등록을 했죠. 예.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그 등록 담당자를 제가 연결시켜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가시면 돼. 예. 가시면은 이전을 해줍니다. 예. 이전을 해주면은 이 이전 선생님 앞으로 이전 등록증이 나오겠죠. 예. 그러면 영업용 번호판이 바뀌겠죠. 예. 그죠? 예. 경남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영업용 번호하고 번호판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증하고 예. 그 다음에 매도용 인감증서 한 번 드셔야 돼요. 선생님께서. 예. 이 차는 우리 상사를 이전할 거단 말입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그 서류를 등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예.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1차 이전을 하고 예. 협회에 들려 협회 예. 협회 용달 협회 들려가지고 대폐차 신고 필증이라고 있어요. 예. 협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이제 그러면 협회에는 취업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예.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일을 해서 하시면 돼요. 보편적으로는 취업 등록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그거는 고객님께서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다 저거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입을 하고 나면은 예. 대폐차 신고 필증이라고 두 개를 줍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 두 개를 주면은 그 대폐차 승인서 하나 하고 자동차 등록증 하고 영업용 번호판 하고 그다음에 그 매도용 인감 우리 상사 예. 인감을 한 통을 등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들 쪽으로. 예. 보내주시면은, 걔네 우리가 차를 갖다가 상사로 이전을 합니다. 제가 여기 이전을 하고 나면은, 다시 등록, 제가 업체를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예. 그 업체로 가셔서 이전 등록을 하면은, 이제 영업용 번호판 장착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창원에 등록 업체에 가서. 네, 예. 제가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담당하는 부신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예.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불편사항이 없어요. 간단히 끝나죠, 간단히. 선생님께서 일을 서류 작성하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은 예. 다 부수의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서류만 갖다 주시면은 다 알아서 해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편하더라고. 예. 근데 그 대신에 제가 뭡니까?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 예,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가 선생님 앞으로 이전이 될 때 그 1차 이전 비용은 선생님께서 부담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이거는? 요거는 얼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무리 많이 나가더라도 50만 미만입니다. 아, 이, 제가 그 부대 비용이 된다는 이 말씀, 예, 그렇죠. 아. 부대 비용이라는 것은 예. 이전 비용. 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안 하고 뭐 누구 대행을 맡긴다 하면 대행 비용. 아, 아. 대행 비용은 어떨 때는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80만원 받는 데도 있다고. 예. 지역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멀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 차에 이제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을 하셨잖아요. 예. 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면은
자동차 등록증, 허가증, 등본,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갑니다. 세무서 가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시면 돼요. 예.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일반 과세, 일반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종목은 소형 화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업체는 운수? 업체는 운수업으로 가죠. 예. 종목은 소형 화물로 하셔야 된다고. 예. 그러면 나중에 여러 가지로 뭐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제가 말씀대로 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돼. 종목은 소형 화물. 우리가 사실 지금 현재 명칭이 소형 화물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복지카드 예. 만드시면 되고.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시는 데가 있으시면 하시면 되고요. 예. 제 주변에도 전문가들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뭐, 영어 보험이라든지, 뭐, 복지카드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아,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예. 우리 담당, 워낙 전문가들이니까, 예. 전화를 하시면 바로바로 처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불편상의 없도록 제가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